저기 언니 성이 어떻게 돼? 장이요. 장씨. 근데 언니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 뚱그름을 잡고 마음앓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별 수가 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요? 네. 아, 하여튼 들어갑소. 네. 한번 놓아봐요. 그 사람. 성씨. 임씨요. 임씨. 네. 아, 생년월일 91년 6월 16일이요. 왜 임씨라도 나는 이 자손나비 둘러보는데 사주가 연예인 사주에다가 만인의 천인의 입힌 사주야. 근데 언니하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여자가 주위에서도 많고 사랑도 굉장히 많은 사주고 또 우리 언니가 아까도 있지 사랑으로 꿈꾸고 안다고. 근데 임씨에도 이 사람하고 둘러로 보면 지금 뭐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보여주는데. 에이, 오늘도 같이 있었는데요 뭘. 어제도 네. 공망이 있는데 원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건데. 아니에요. 얼마나 애틋한 사이인데요. 그래? 네. 더 잘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사람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왜 자꾸 아닌 걸로 지금 보여준다. 환장하네. 아우, 저도 환장하겠네.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잘 좀 봐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동서사방을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바쁘고 원래 자체가 끼가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주로 지니든지 아니면 연예인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 변동을 괜히 많이 하는 사주라. 여자가 사실 언니만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주라. 그리고 언니가 자체가 밉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쁜 얼굴이지만 언니가 자체가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야 되고 혼자서 마음앓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떡하냐. 환장한다 이거. 저도 끼가 많은데 저한테 끼 많다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같이 다니자 그랬는데. 같이 다니자고 했다고? 이 사람 누군데 혹시? 이름 한번 얘기해봐봐. 이름이요? 임영웅이요. 혹시 가수 임영웅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뭐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아 뭐가요? 이거 언니 지금 돌맞아. 아니에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사귄다고 지금? 네. 돌아버리겠네 지금. 나는 지금 그게 보이질 않아. 아 잘 좀 봐주세요. 진짜 잘 같이 있었어요. 잘 봐주는 게 아니고 무슨 같이 있어. 지금 언니 허언증 있나 보다. 아 아니에요. 환장하네 진짜로. 언니가 지금 뭐 찐팬 아니야 찐팬? 아이 아니. 솔직히 이 사람이 언니 만날 이유가 뭐가 있니? 아 저 정도면 충분히 만날 만하죠. 이뻐. 이쁜데 만날 봤어 진짜로? 아 그럼요. 그럼 저기 임영웅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봐요. 아유 당연히 있죠. 목소리도 속삭이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왜 안 보여줘? 못 보여. 아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환장하네 진짜로.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지금. 그 언니 지금 허언증에 혼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막 환장하네 지금. 아니에요. 밥 지금 언니 같은 사람 속삭이는데요. 행복해 죽겠어요. 매일매일 설레이고 귀에다가 사랑한다고 속상했다니까요. 아 나 진짜 언니 병원 가야 되겠는데. 아 병원이라뇨. 지금 완전히 지금 나를 잡아야 될 판이구만. 뭐? 언니 큰일 나. 지금 허언증 지금 언니 되게 심하구만. 아까부터 희추추고 무슨 아까부터 사진 보더니 그 검색해가지고 보는 거 가지고 임영웅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직접 보러도 가고 막 그랬는데요. 뭐 안아도 주고 그랬어요. 어머나 이거 언니 지금 심각하네. 이거 어떡하지? 응? 우리 진짜 까놓고 얘기하자. 언니가 오늘 확실하게만 진짜 마음 진실되게만 얘기해주면 임영웅 그쪽으로 해서 내가 사인 하나 받아줄 수는 있어. 어? 자꾸 언니 거짓말하고 무당을 달아보려고 하고 지금 언니 막 이러고 하면 나 진짜 저 안 봐준다. 어머 미치겠네. 입을 그렇게 귀엽게 하고 그러면 내가 어쩌라고 하는 거야. 응? 아 나 언니 지금 심각해. 진짜 솔직히 만나봤어?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 빨리.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할아버지가
어제 만나긴 개뿔 못 만나 지금. 빨리 얘기해. 지금 아닌 걸로 지금 딱 지금 보는데 지금. 뭐 환장하네 진짜로 진짜. 아 진짜 만났다니까요. 아닌 걸로 보여. 애가리 하지 말고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진짜 정말 속상했다니까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임영하고 사진 찍은 거하고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언니하고 찍은 거 보여주라고. 개뿔 지금 없구만 지금. 아, 보여주지도 않고 무슨. 아니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지금 언니하고 찍은 거 하나도 없고 지금 거짓말 지금 하고 있네.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맨날 저랑 사진만 찍고 있겠어요. 아니 하나도 있을 거 아니야. 사진 찍고 붙고 있으면 되지. 어머 미쳐버리네 진짜 이 언니. 내가 지금 이거 두 번째로 연보는 거거든? 진짜로? 아우 예전에 나훈아 어? 그 가수 좋아한다고 난리 나가지고 사주를 궁합을 보러 와가지고 연병아 그거 했는데 지금 언니가 그 꼴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병원가 병원? 아니 전 다른 사람이에요. 뭐를 다르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검색해서 나오는 거 뭐? 아니요 전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우리 끝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여태까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살아. 네, 저는 평생 사랑할 거예요. 평생 사랑하셔야지 어떡하겠어요. 집도 지시고 애도 낳고 하셔야지. 아, 네. 애도 많이 날 거예요.